고갈비가 왜 고갈비냐면 근데 고갈비 왜? 왜 이러지? 고등어를 갈비처럼 만드나? 고갈비? 고등어 갈비는 아시겠죠? 고등어 갈비인데 지금은 두르시다 보면 철판에 이렇게 고등어를 굽고 있는데 옛날에는 석쇠에다 굽답니다. 가뜩이나 기름이 많은 고등어를 석쇠에다 굽으면 연기가 진짜 많이 나거든. 마치 고등어를 저렇게 굽고 있는 석쇠에 굽고 있는 연기 나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돼지 갈비를 굽는 것처럼 연기가 많이 난다 그래서 고갈비라는 썰이 있고 연타불에 아 맛있겠다. 또 다른 썰은 뭐 고학력 출신 학생들이 많이 먹는다서 그런 썰이 있어. 아니 썰이 있어. 만들어낸 설 같은데. 아 나도 들은 풍문이에요. 아 그래요? 확실한 거는 아 확실해 뭡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가시를 갈비처럼 뜯는다고 해서 고갈비. 이거 내 의견이었는데 여기서. 아 그랬어요? 이따 먹다가 제 의견. 여하튼 아시죠? 고갈비 고등어는 맛있습니다. 어떻게 굽든. 어 벌써 나왔습니까? 예. 이게 대짜예요? 예. 맛있겠다. 아 그냥 별거 없어. 저는 소금 쳐서 구웠을 뿐인데 집에서 굽는 거하고 좀 달라요. 자 그럼 고등어를 한번 먹어볼까요? 희한하지요? 근데 고등어를 이렇게 놓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뒤집어 놓은 그렇지 나는 뒤집어 놓은 걸 좋아해. 자태가 다르잖아요. 이쪽이 발라먹기 사실 편해 살이라. 그런데 나는 요 살쪽이 누리끼리 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 자 그럼 오랜만에 고갈비를 제가 술도 없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술 없이 고갈비 먹어보긴 처음이네. 좀 참 특이하지. 집에서 굽는 거 왜 다르지? 별거 아닌데 똑같은데 하나도 안 짜요. 하나도 안 짜고 밥 없이 먹기 딱 좋습니다. 밥에 안 올리고 그냥 드세요? 저기 밥집이 아니라니까. 여기 술집이야. 술집이야 저기. 아~ 원래 소주 한 줄 먹는 건데. 좀 맛있어요. 각 생선의 특징이 다르지만 고등어 지방은 정말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고소해요.